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분은요. 모 걸그룹 덕후분이세요.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워낙 글이 네. 딱 보면 이제 누군지 알만한 글만 보면 아, 글쓴이 누구구나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분이 행사장에 보이지 않으면 그 걸그룹 멤버분들이 안 보이시네? 라고 직접 챙길 정도로 오, 걸그룹이 챙기는 네, 그런 열성적인 분이라고 네. 합니다. 직업은 덕후, 취미는 학생. 3MTN 구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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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네. 3MTN 구구님. 네.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닉네임이 3MTN 구구? 3MTN 뭐라고 네. 뭐라 불러야 정확한 건가요, 이거는? 보통 이제 3MTN 구구라고 하는데 네, 이제 3MTN 구구? 부르기 힘들다고 네. 이제 구구라고 부르는 구구요. 구구구구.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이게 네. 네이버 임시 비밀번호였는데 이걸 처음으로 딴지일보에서 쓰게 됐는데 이걸 계속 쓰게 됐어요. 아 임시 비밀번호로 부여받았던 거를 네. 아무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의미 자체는? 네. 네, MTN이라고 뭐 뭔가 약자일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네 3MTN 구구. 이걸 다 부르기를 그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럼 구구님? 저희도 군이상 구구. 구구님으로. 네. 네 구구님으로 부를게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사실. 3MTN 구구님을 네. 잘 몰랐었어요. 이건 우리 내부 진행자들만 아는 거지만 네. 인터뷰 일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플로레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네. 거잖아요, 구구님을. 네. 네. 덕후라고 말씀 들어갔고. 네. 야, 이거 오늘 또 꼰대질 또 대박 터겠구나. 네, 꼰대질 포스가 한번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게시물들을 쭉 봤어요. 네. 봤는데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문적이죠. 카메라 사진 전문가 뭐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 갖고 계시던데 제가 맨 처음에 봤었던 건 저거였어요. 18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네. 네. 그거 구입을 하셔갖고 아 저는 그걸 구입하시길래 뭐 어디 선생님 갖다 드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어디 병문 안에 가려고 그러나? 네. 그 나중 게시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뭐 하신 거예요? 18만원짜리 과일 바구니? 저 처음 봤어요. 18만원짜리 과일 바구니. 저도 아직 못 받아봤는데. 받아본 적도 없고,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과일 바구니를 선물해 주려고 네. 네. 백화점을 갔는데 이제. 네. 애플 망고란 게 있는 거예요. 네. 개당 6,500원인가라고 써 있어서 와 정말 싸구나 하고 이제 다섯 개를 담았더니 갑자기 직원이 와가지고 고객님 100g당 가격입니다 하고 김매를 봤더니 이제 4만원 적혀 있고 개당요? 네. 애플 망고란 게 그렇게 비싼가 봐요. 네.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일반 망고와 애플 망고 가격이 똑같다고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게 국산이라고 뭐 제주산이라고 더 비싸던데 희소성이 있나 보네요 한마디로 네. 흔히 보기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비싼 게 또 흑망고라고 있는데 그거는 개당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개당 20만 원이요? 네. 그렇게 비싸 진짜? 네. 금이 들었나요? 네. 그러고 그래서 뭐 망고 두 개 넣고 해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한 세트를 맞췄는데 네. 이제 제 과일 바구니를 포장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만들어 놓은 과일 바구니들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저건 얼마짜리예요 하니까 아 저거는 15만 원짜리예요 하는데 제 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싼 거예요. 아. 애플 망고가 저긴 안 들어갔다고 아. 그래가지고 더 저렴한 거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사가지고 네. 걸그룹한테 선물을 해준 거예요. 네. 걸그룹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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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8만 원이 됐던 그게 비쌌던 이유는 애플 망고가 들었던 거고. 네. 나도 그 애플 망고는 어머니한테 드렸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사랑하는 애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아 사랑하는 애인인 순 있겠네요. 서로 사랑하진 않는다더라도. 네. 구구님이 사랑하는 누구였죠? 에이프릴이었나요? 네. 그 그룹명은 에이프릴. 네. 네. 그중에 멤버 이름이 나은이요. 나은이. 네. 낭만소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낭만소녀라는 별명은? 아 그거는 팬페이지. 아, 에이프릴의 팬페이지 사이트 명이 낭만소녀? 그러니까 제 개인 사이트의 이름이 낭만소녀. 그 낭만소녀라는 거를 이제 나은이가 직접 정해준 거라. 아, 네. 아 의미가 있네요. 잠깐만요. 이게 그 여친이세요? 어려우신가요? 네, 단박에 이해가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낭만소녀라고 사진만 이렇게 박혀있길래 네. 에이프릴의 나은이의 별명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네, 구구님이 네. 만드신 뭐 블로그의 블로그 명이 낭만소녀. 네. 그리고 낭만소녀라는 블로그 안에는 아마도 에이프릴 나은이의 사진만 올라오는 거죠. 아, 나은이의 네. 팬 블로그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와주신 구구님은 에이프릴 나은이의 그야말로 십덕후.
아, 저는 이런 용어 안 쓰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예. 두 달 안 됐어요. 아, 두 달 안 됐어요? 네, 에이프릴 뛴 지 두 달 안 됐는데. 갈아타신 거군요. 네, 갈아탔어요. 아, 갈아탔다. 아, 네. 그럼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예, 맨 처음에 그러면은 덕후의 대상으로 삼았던 연예인이 있다면 누구였죠? 아이유. 예. 아, 아이유. 처음엔 아이유? 아. 아이유당 당주셨죠? 네. 그러게요. 네. 왜 갈아타셨나요? 그러니까. 어, 이제 드라마 찍고, 드라마 찍는다고 스케줄이 뭐 두 달, 세 달 동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떴는데 한국 스케줄이 아니라 중국 스케줄만 한 달 내내 떠가지고 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네. 슈퍼스타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댕기고 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유를 알지만 아이유는 나를 모른다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서 아. 아 피드백이 완전 차단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래요? 상호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제 아이유가 많이 봐주는 편이긴 한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항 같은데도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이제 네.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제 말도 못 걸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아이유는 덕질하는 맛이 있는 아이돌 중에 한 명이라고 그죠. 칭송을 네. 많이 받던데 네. 피드백을 많이 주는 아이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듣기에 그 덕질이라고 하는 게 네. 내가 마음에 든다 저 네. 연예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저 혼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타거나 그만두거나 어. 뭐 잠시 휴덕을 하거나 그러는 거죠. 휴덕. 네. 네. 전문 용어네요. 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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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덕질을 쉬는 거죠. 쉰다. 네. 이제 탈덕은 아예 그 연예인을 이제 그쵸? 그만두는 거예요. 아. 아이유 탈덕이군요. 네. 아, 아이유를 탈덕한 채 지금 에이프릴의 나은이로 이제 옮겨간 상태인 거고. 네. 아이유 당주라고 했길래. 네. 그래서 이제 아이유에서 이제 탈덕을 하게 된 이유가 네. 저는 이제 무슨 장기하와의 어떤 뭐 그 뭐였죠? 스캔들? 네. 아니 뭐 그 네. 전에도 뭐 예, 말이 있었고. 많았었는데 그거를 다 버티고 이제 장기하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장기하 네. 때만 해도 나는 아이유의 여전히 덕후였는데 네. 그야말로 대형 스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긴 건가요? 제가 이제 네. 아이유 덕질 시작한 때가 이미 슈퍼스타여가지고 네.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정말 길바닥에서 13시간 기다려가지고 네. 보고 막 공항 같은 데도 새벽에 가야 되고 네. 근데도 이제 뭐 10초 보고 말고 이러는 건데 이제 네.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팬사인을 가려고 해도 네. 솔직히 여기 말하면 5장 사면은 무조건 가요. 네. 근데 아이유는 이제 30장은 어, 사야지 이제 기준이... 팬사인을 한 번을 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덕후들끼리도 경쟁이 심해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팬사인회의 네. 입장 인원이 보통 한 1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근데 적어도 이제 20장 이상을 사야지 이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안정빵으로 한 30장을 사야지 이제 당첨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네. 30장을 사면 이제 뭐 50만 원이 넘어가니까 한 번 갈 네. 때마다 근데 이제 팬사인회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 적어도 서울에서만 네 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걸 다 가게 되면은 네. 돈이 엄청나게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야말로 제약 생기는 거구만요. 네. 그 덕후질도 뭔가 단가가 나름 내부 단가가 이렇게 생기나 보네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네. 방송국에 이제 보러 가려고 하면은 이제 선착순으로 댓글을 달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것도 정말 누르면은 이제 순위권 바뀌어서 못 들어가고 네. 그럼 그 친구 눌러주는 거 도와준 적 실패했어. 걔 엑소팬이었는데요. 네. 아~ 네, 어느 날 그냥 그때 너구리 카페 갔을 때 애가 아~ 갑자기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가지고 이랬는데 실패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실패를 네. 합니다. 근데 엑소급 정도 되면 이제 오구충이라 그래가지고 어? 네. 오구충이요? 이제 정각부터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네. 이렇게 순서인데 이제 59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정각 되기 전에 누르는 거예요. 렉 시간, 뭐 대기 시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마치 딴지 게시판에서 그 번호잡기 놀이하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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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엑소는. 그게 오구충이야, 오구충. 오구충이라고 불러요, 오구충. 그걸. 네. 아, 맥락을 잘 모르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엑소랄지, 어떤 연예인들 콘서트 표 같은 거. 뭐 네. 그런 것들을 발매를 할 때, 정각에 들어와서 딱 구입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니까. 이제 콘서트는 네. 이제 정각에 딱 눌러야 페이지가 딱 열리는데. 네. 댓글은 이제 그 전부터 달려요. 아, 댓글. 그러니까. 네. 59.4초 정도에 누르면 되는데 네. 이제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59초 되자마자 막 눌러버리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
뭐 서버에서의 어떤 계산 시간이랄지 렉 시간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나노초까지 계산할 기세요. 그러니까 신기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나름.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좀 너무 빨리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덕후의 네. 하루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제가 게시물 봤을 때는 새벽 같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네. 금요일은 이제 KBS 뮤직뱅크 사전 녹화가 네. 오전에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보통 6시쯤 오고 새벽 6시쯤이요? 네, 이제 네. 빨리 오면 이제 뭐 5시 반쯤에서 6시 반쯤에는 무조건 들어와요 연예인들이. 아, 예. 네. 네. 근데 이제 KBS 후문 쪽에서 차를 주차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걸어오는 뭐 경로가 있나 보죠? 네, 네,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을 네. 사진을 찍으려고 저는 네.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예요. 아, 보려고. 새벽 4시에. 그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KBS 뉴스에. 네. KBS의 무슨 출근길? 네. 출근길이라고 뭐 불리는 이제 그런 길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연예인들이 오는 걸 보기 위해서 막 네. 해외에서도 막 많이 오고 네. 그런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해외 팬이 적고요. 네. 그날만 이제 해외 팬이 많았는데. 아, 그날만 많았어요? 네. 아, 네. KBS에서 그렇게 아니 엄청나게 팬들을 찍더라고요. 카메라로. 네. KBS 카메라로. 네.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그날 밤 9시 뉴스에 딱 나오니까 네. 덕후들은 이제 뒷모습만 봐도 쟤는 누구다라고 서로 알잖아요. 네. 찍혔다고. 덕후들끼리? 네. 항상 보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찍혔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출근길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게 그냥 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면 사진을 찍으려면은 네. 그 펜스를 뚫고 연예인 앞에 서가지고 붙어서 찍어야지 이제 좀 아이컨택이라든지 이제 좋은 포즈나 뭐 네, 좋은 각도가 그런, 나오겠죠. 네. 네. 근데 그 러블리즈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네. 그 팬이 그렇게 찍는 장면이 이제 옥상에서 찍힌 듯한 장면이 이제 나온 거예요. 아, 안전선을 침범한?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덕후들 사이에서 네. 누군지 다 아니까 네. 막 저격 당하고 막 아. 먹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쟤는 룰을 안 지켰다. 아, 덕후들의 룰을 안 지켰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이제 네.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들어가면은 팬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CQ가 이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들이요? 네, 경호원들이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들어가거나 아예 안 나와요 출근길에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유명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나만 안 나가면 손해기 때문에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경원들도 막지를 못해요. 아 진짜 뚫고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연예인들이. 막 사람들 몰려 좀비 새들처럼 몰려오고 네, 네. 거기를 이제 막 인파를 파헤쳐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들어가고. 네 이제 심지어 정말 유명한 남자. 연예인의 매니저 같은 경우는 정말 때린대요. 팬들을 때리면서 이제 저리 가 막 네. 네. 진짜 때려요. 네. 머리를 진짜 때리면서 이제 뚫고 문제 많이 됐잖아요. 네. 예전에 뭐 그렇죠. 보도도 된 바 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걸로 사고가 나요.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난다고요? 네. 때리지 않으면? 네. 아. 정말 안 비켜요. 아.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찍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만 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은 덕후란 소리고 덕후는 그 다음날도 와야 되고 그 다음다음날도 와야 되고 네. 연예인한테 미친 짓을 못해요. 뭐 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말 가까이 붙는다든지를 못하는데 이제 핸드폰을 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이제 렌즈가 굉장히 광각이잖아요. 가지고 그렇죠. 정말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제 핸드폰 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크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더 커요. 왜 더 여성들이 어떤 뭐 특징인가요? 여성들이 뭐 너무 더 사랑하니까? 더 일반적인 편인가요? 네.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인사도 이렇게 손 인사도 해주고 이제 말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슈퍼스타여도 뭐 해주긴 해줘요. 아 근데 여자 연예인들이 남자 덕후들한테는 좀 더 친절하게. 네. 네. 그런데 이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커요. 왜냐하면 내가 얘만 해줄 경우 이제 또 이렇게 잡다가 이제 또 여자들이 어떻게 질투라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남자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무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정말 안 좋은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의 어떤 질투심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앞만 보고 간다. 말 그 왜 경주마처럼. 네. 그리고 네. 특정 네. 지금 유명 남자 아이돌의
소속사에서는 네. 카메라를 든 팬들은 네. 사생이다라고 교육을 시켜요. 사생이라고요? 네. 아, 사생 팬이다. 네,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한마디로 보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소속사에서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특정 소속사만. 아,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게시물 보면서 감동한 게 그거였거든요. 덕질을 하려면 네. 이 어떤 한 연예인, 그러니까 아이유가 됐든 에이프릴이 됐든 네. 내가 덕질을 한번 시작을 하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고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뭔가 그 어설픈 짓을 네. 못한다라는 거죠. 네. 네. 민폐를 못 끼치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잡한 팬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별로 이 덕후 중에서 질이 낮은 덕후들은 네. 덕후라고 사실 불릴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일반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이대면서 막 사람 막 얼굴에다 들이대면서 이제 그 짓을 하는 거고 네. 진정한 덕후라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신사답게 그렇죠. 신사답게 찍으려면 망원렌즈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부떡이라고 불러요. 이제 부떡이요? 이제 네. 카메라로 이제 조금 가까이서 찍는 걸 이제 부떡이라고 하는데 붙어서 찍는다? 네. 아. 이제 이 보통 50mm를 많이 껴요. 근데 아. 50mm에 이제 최소 초점 거리가 이제 55cm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초점을 맞추려면 최소 55cm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 아. 55cm에서 찍으려면은 또 얼빡이라 그래가지고 얼굴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그룹 팬이 네. 24mm로 부떡을 했다가 네. 욕을 엄청나게 먹고 네. 이제 우리 적어도 24mm로는 찍지 말자. 아, 그래. 너무 가까워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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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팬들이 그렇게 대포를 들고 다니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모해한 덕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열쇠들이 풀렸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게시판 방송하면서 그때도 엑소였나? 그때 뭐 공항에서 왜 네. 제가 제주도 취재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뭐 대포라고 불리는 막 그 캐논 백통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그런 거랑 뭐 사다리랑 막 들고 있는 막 그 그 여자분들이 막 몰려 들어와 갖고 네. 제가 예, 제가 하필 앉아 있었던 데가 사진 찍기가 좋은 데였나 봐요. 네. 그 나는 이렇게 자리를 좀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게 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예전에는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미쳐 갖고 젊은 애들이 막 몇백만 원짜리 렌즈와 막 사다리와 막 그런 걸 들고 다니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민폐를 덜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예. 네, 솔직히 말해서 공항에 사다리를 들고 가는 게 네. 이제 처음에는 2단 사다리를 들고 가다가 네. 3단 사다리를 들고 가다가 이제 5단 사다리를 들고 가더라고요, 팬들이. 네. 근데 이제 기자들도 공항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있고 보통 뭐 유명 남자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기자들한테 미리 온다고 알려주거나 네. 혹은 이제 기자들이 대기를 타가지고 찍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네. 인기 있는 그룹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팬보다는 더 양질의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이제 팬하고 기자하고 이제 누가 더 높은 사다리를 들고 오느냐 네. 그런 경쟁을 네. 네. 그런 경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펜스를 쳐놓고 기자석을 따로 주는 KBS 뮤직뱅크 출근길에서도 기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새아빠 백통을 바닥에 떨궈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찍지 마세요 하면서 카메라를 경호원이 밀었는데 렌즈를 떨어뜨린 거예요. 팬의 피해보상 했나?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경찰도 왔었고 그런데 정말 속된 말로 하는 거지만 KBS 뮤직뱅크 출근길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야 없어질 것 같다. 정말 저런 게 네 팬들도 고통받고 솔직히 말해서 6시에 들어가면은 그 오후 6시에 이제 생방송 녹화가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연예인들이 한 번쯤은 중간 외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간 외출 시간이 몇 시가 될지 모르죠. 몰라요. 심지어 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보기 위해서 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진을 찍으려고 그럼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새벽부터 나와갖고 네. 그러면 그 사진의 어떤 가치가 어떤 걸까요? 유명 남자 그룹의 이제 팬들이 카메라를 네. 많이 드는 이유는 네.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가 돼요. 유명 남자 그룹들 네. 그야말로 그 아, 뭐 이거는 뭐 남자가 찍냐 여자가 찍냐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어쨌거나 네. 유명 남성 아이돌 남성 아이돌을 찍는 팬들은 이제 돈벌이가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데이터를 판다 그리고 네. 포토북을 판다라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데이터를 판다는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이 남성 그룹의 팬을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찍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사진이 없잖아요. 그 네. 전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아 그, 데뷔 년도부터랄지 뭐 그런 네. 것들이 예전 것들이 네.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찍은 사진으로 돈벌이를 하고 싶으면 예전 사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포트폴리오만 풀세트로 있어야 되니까 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네.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데이터 파일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찍어놨던 네. 것들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내가 이걸 사진집을 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네. 파는 건데 네. 이제 보통 한 권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요. 네. 인기가 있으면은 뭐 1,000권 이상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4,000이 넘어가는 거니까. 아. 네. 그걸 파는데 무슨 초상권 그런 문제는 안 생기나요? 그 소속사에 있는데 네. 그거를 함부로 못 건드리더라고요. 아. 네. 정말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은. 네. 찬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팬이 떨어져 나가거나 네. 공생을 하는 건가 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돈벌이라는 그 팬들이 꼭 뭐 소중한 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필요악이 확산이 네. 네, 그런 팬이라고 결국에 볼 수 있겠네요. 네, 매일 따라오는 팬들이 결국에 찍는 팬들이고 네. 걔네들이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걔네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연예인 사진 다운을 받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 찍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니까 네. 설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못 찍게 한 그룹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그룹이 정말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 팬들의 활동을 그야말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네. 거기서 발생하는 뭐 어떤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유포되는 것도 막히고 네. 또 거기서 덕후들이 막 그게 덕질을 하는 거가 네. 또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옆에 부추기는 이제 네. 그런 영향도 할 텐데 네. 그런 것도 사라져버리고 홍보도 안 되고 네. 나오는 거라고 그 못 찍은 뉴스 사진들 뿐이고 네. 뉴시스 뭐 이런 거 재밌네요. 남자 그룹은 그렇다 치고 네, 네 여자 그룹은 네. 돈이 안 돼요. 오히려 내 돈을 쓰면서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런 거죠? 포토북을 만들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주 소비 대상이 남자 연예인의 포토북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네. 학생들이 많이 사요. 여자 이제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네. 이제 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된다가 이제 그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연예인은 이제 남자 학생들이라든지 뭐 직장인들이 별로 그런 거 그쵸, 그냥 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그렇죠. 있고 영상 보면 되고 네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안 사더라고요. 사진첩 같은 콜렉팅을 하지 네. 않는 네. 그런 그러니까 주 고객층이 그런 게 뭔가 그런 걸 소중하게는 소중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남성 팬들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네. 그건 정말 탑이라 볼 수 있는 소녀시대도 네.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럼 소녀시대도 이렇게 덕질에 의한 정성어린 그런 사진 모으기가 네. 어쨌거나 이렇게 상업적으로는 별 개인적으로는 네. 별 도움이 네. 안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구구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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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님은 그럼 왜 하시는 걸까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취미생활로. 본인 만족이죠. 자기 만족. 네, 자기 만족. 집에다 이렇게 막 저장을 해놓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걸 다시 보고 뭐 이제 그런 이제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보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직접 줘요 제가. 인화를 해서요. 인화를 해서 직접 주거든요. 앨범까지 만들기도 하고. 액자로도 만들어주고 이제 네. 뭐 이제 포토북으로도 만들 예정이고 이제 4,6 사이즈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에 네. 인화를 한 10장에서 20장 사이를 인화를 해서 그 네. 전날 찍은 사진을 줘요. 네. 제가 예전에는 오후 3시에 찍은 사진을 보정을 해가지고 네. 오후 7시에 준 적도 있어요 인화해서. 진짜 팬심인 거구만요. 네. 진짜 사랑이네. 손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까 말한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 사례들을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자들은 그렇게 안 팔리는구나 그 사진. 갈아타셨는데 왜 하필 에이프릴인지가 궁금해요. 저도. 그건 이제 딴지일보의 회원님이신 네. 그 롱리다님이라고 네. 계시는데 그분이 강남 코엑스 뭐 강남스타일 제막전 네. 네. 거기에 이제 에이프릴 러블리즈 하고 뭐 가수들이 온다고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으로 온 게 이제 에이프릴이었는데 네. 아 얘네 보니까 정말 이쁘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심지어 러블리즈를 안 보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에이프릴의 팬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입덕을 시작하셨군요. 네. 딱 꽂힌 거군요. 그러니까 네. 뭐 딱히 무슨 이유가 있다라기보다 네. 그 스케줄 같은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언제 뭐 그렇죠. 금요일 날 그 뮤직뱅크 그때는 무조건 네.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네. 어제가 이제
정말 굿바이 무대여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아. 네, 완전히 공식적으로 끝났거든요. 완전 네. 끝났다라는 게 그러면 다음 집까지 네 아. 다음 노래가 나올 때까지 이제 휴식 기간인 거예요. 아. 네. 개별 활동도 안 하나요? 가끔가다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렇게 네.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공항일 수도 있고 그러면 네.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가끔이 한 달에 뭐 한두 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또 가는 거예요. 그 스케줄 확인은 뭐 팬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올려주고요. 이제 네. 비공개 스케줄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가급 정보로. 네.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네. 저랑 같이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저는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 에이프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으니까. 아 네. 이미 먼저 입덕하신 분들에게 네. 정보를 받는구나.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에이프릴 관련해 갖고는 아직 신입 덕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기존 고참들한테 이렇게 뭔가 정보도 받고. 네. 아 비용 문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학생이시죠? 네.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세요? 글 중에 보니까 제대로 카메라를 갖추려면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하네요. 라는 걸 봤었고 또 최근에 탑론 렌즈들을 다 처분한 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네, 탑론은 렌즈를 다 처분하고 그야말로 300mm 백통? 2.8 네. 대포요. 네. 네. 그 캐논 대포. 네. 그것도 아마 가격이 꽤 무시무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형의 구형을 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싸진 않은 렌즈인데 네. 초기 판매가는 이제 600만 원이 넘던 렌즈라서 이제 네. 파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만족스러워요 요즘에는? 초점 잘 맞고? 어제 처음 써왔는데 네. 확실히 이제 줌 렌즈보다는 이제 해상력 부분에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만족스럽겠네요 그러면. 네.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무겁지만 어쨌거나 네. 사진이 잘 나오니까 네. 비용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용돈을 받거나 이제 알바라거나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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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이 네. 네. 아실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 네. 부모님이 어떠세요? 협조적이세요? 좋아하진 않죠. 당연하죠. 네.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네. 내 아들이 무슨 역사의 덕후랄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걸그룹 덕후라고 하면 당연히 난색을 표하시겠죠. 그런데 네.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생활을 하시려면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부모님을 속이든가 부모님 돈을 훔치던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돈 내에서 다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용돈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아껴 쓰니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굳이 뭐 다 얘기를 해주실 필요 없는데 아니, 정말 이걸 보다 보니까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덕구질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물해야 되지 카메라 장비 마련해야 되지. 정말 그럼, 바쁘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바쁘기도 바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탑시드가 그래. 탑시드 자리 먹으려 그러는 거냐고 돈으로 탑시드랑 뭐예요? 그러니까, 탑시드란 게 이제 그 멤버를 찍는 한마디로 1번 카메라라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아~ 그 멤버가 네. 내 카메라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그러니까 자기 팬을 알아가지고 다 봐주는데 네. 가장 많이 보는 카메라와 아~ 뭐 예를 들어 제일 오래 한 사람이거나. 그걸 네. 그 사람을 이제 탑시다 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지만 특정 사람을 더 많이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쳐다보고 포즈 취해주고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탑시드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돈으로 이제 탑시드 자리 먹으려는 거냐고. 아, 네. 아, 돈 많이 써서? 아, 돈을 네. 많이 쓰면 네. 많이 써. 잘 나오는 카메라 쳐다보기 마련이겠죠. 뭐. 아, 근데 애들은 카메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걸그룹들은 네. 관심이 네. 없으면 잘 네. 모르죠. 근데 정말 KBS 뮤직뱅크 출근길을 보면은 카메라들이 네. 정말 왕디엑스 마크 2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왕디엑스 마크 2, 왕디엑스 D4S, D4, D5 네. 그리고 뭐 300단, 400단, 7200은 그냥 뭐 100개가 넘게 있고 네. 다 그렇게 장비들이 너무 좋아요. 고가의 장비. 네. 정말 고가의 장. 그러니까. 캐논과 니콘에서 나온 제일 비싼 바디들이 네. 거기 다 모여있다고 보면 돼요. 네. 아. 비싼 장비 구경하려면 그런 장소에 가야 되는군요. 네. 유명했잖아요. 그 샤이니 누나 네. 팬들이 그거 천문대 무슨 뭐 샤이니 누나 팬들이 좀 재력이 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특히나 그분
분들이 진짜 비싼 장비를 쓴다고. 네. 그분들이 쓰는 렌즈가 제가 쓰는 렌즈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분님이 글 남긴 것 중에는 저거였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의 네, 그 팬클럽들이. 네, 장비가 최고 수준이에요. 걸그룹 여자친구를 찍는 팬들의 장비 수준이 정말 최고 수준인데. 신품 구경하려면 그 팬들 쫓아다니면 되나요? 네. 요새 여자친구가 제일 잘 나가나 봐요? 그거는 또 아닌데 이제 장비 싸움을 하더라고요. 팬들끼리. 팬들끼리. 네. 네. 더 이상 누굴 좋아하는가를 상관없는 네, 거 아니야? 제가 이제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네. 그쪽에 가면 이제 최소 그걸 쓰니까 제일 낮은 급이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쓰니까 이제 다 800만 원짜리 써버리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300만 원짜리와 800만 원짜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초당 몇 장을 더 많이 찍을 수 있느냐와 그걸 네. 몇 초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니까 좋은 걸 써야 더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질 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내 거는 이렇게 뭐 핀을 못 잡고 있는데 옆에서 따다다다 하면서 초당 13장을 찍고 있으면은 진짜? 결국엔 내가 지는 거니까. 아, 그렇죠. 자괴감을 느끼겠죠. 그럼 네. 거기서 예. 네, 패배감. 네. 네. 그 짧은 시간 30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모습을 담아야 그쵸. 되는데 새로운 표정. 다양한 모습들을 찍어야 되는데 핀이 안 맞아서 한 장을 못 건졌다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진짜 슬플 것 근데 같아요. 제가 네 서드 파티 렌즈를 엄청나게 깠잖아요. 네, 네. 서드 파티가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서드 그러니까 파티? 그러니까 캐논이면 캐논 렌즈를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의 렌즈들이 더 저렴을 하니까 시그마 네, 뭐 시그마, 탐론, 뭐 토키나 이런 렌즈들이요. 네, 캐논 네. 마운트의 타사 렌즈들을 이제 샀었거든요. 네. 제가 근데 아리랑 TV라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10초 동안 찍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까지 시간밖에 없는데 그 10초 동안 핀 잡는데 5초를 소비를 한 거예요. 좀 화가 나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쓴다. 그래서 다 팔아 세 대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의 렌즈가 세 대가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요걸 사고 또 다른 캐논 렌즈를 사버렸어요. 그 과정을 봤어요. 게시물로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덕후들이 그냥 금수저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좋은 렌즈 대충 사서 쓰라 보다 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었어요. 몇 시간 막 6시간 막 몇 시간 기다려 갖고 10초 찍는데 거기에 5초를 낭비하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그럴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놈의 카메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능이 호환이 되는 그런 고성능의 카메라 렌즈를 필요했다. 라고 이제 그 아주 맥락을 이해를 했어요. 이제 바디를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빛이 좋은 데서는 화질이 좋게 해가지고 감도 100으로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야 노이즈도 없고. 노이즈가 안 생기고 좋은데 저희가 찍는 거는 이제 감도가 8000 이상 올려서 찍어야 될 때가 많아요. 출퇴근을. 아, 빨리 막 찍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빛이 어두워서 감도를 이제 너무 어두울 때 출근 시간이 너무 어두워서요? 네. 그러면 이제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에 800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배가 넘게 이제 뻥튀기를 해버리는 건데 노이즈가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고가 바디를 사게 되면은 그게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싸구려 카메라로 그렇게 찍으면은 디지털 쓰레기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 파일을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고급 카메라를 사는 거고. 같은 덕후들끼리 어떤 그 평가선 같은 게 또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뭐 경쟁도 있고 혹은 뭐 그럴 듯한 아무튼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겠네요. 뭐 나보다 잘 찍은 사진을 보면 나도 저렇게 얘를 이쁘게 찍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원래 덕후라고 하면은 마치 히키꼬모리처럼 어딘가에 갇혀갖고 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젠 다 나와서 경쟁하는 경쟁심 세죠. 덕후들끼리의 그 경쟁 관계는 또 꽤 무시무시한 것만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일단 재력은 그렇다 치고 맨날 이렇게 새벽같이 공부하러 나간다고 하나요? 아니면은 도서관다 그러고 나오죠.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구나. 야, 그걸 어떻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에이프릴 사진 찍고. 근데 제가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가가지고 찍고 바로
학교 갔다가 그 끝나고 다시 또 여의도 가가지고 찍고 네.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금요일은 그랬는데 이제 다른 요일은 안 그래요. 네, 금요일만 그런 건데 제가 뮤직뱅크 출근길을 간 게 두 번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귀찮아서 예. 안 가다가 예. 아. 이제 막방이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예. 꿀이더라고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네. 네. 맞아요. 성인인데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겠네요. 부모님은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할 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네. 아, 또 놀러 가는구나라고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놀러 간다? 네. 아. 새벽부터 네.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진 않은데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고 네. 지금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그 부모님이 만약에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편하겠죠.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덕질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덕후들 네. 나이대를 보면은 이제 저희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21살, 22살이고 네. 이제 뭐 대학교 3학년, 4학년의 나이라든지 이제 취업하고의 나이가 없고 이제 30대로 넘어가 버려요. 아, 중간 나이가 없구나. 중간 나이가 없어요. 네. 결국은 이제 하다가 그만두거나 뭐 그러니까 저희뿐만 저희 팬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팬들도 나이대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적으로 잡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 던지고 20살부터 하거나 제 심지어 친구. 고3도 있어요. 아, 고3도. 네. 아, 제 친구 진짜 이 나이 먹어서 엑소 이렇게 좋아해서 팬픽을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리는데 아~ 심지어 그냥 평범한 카페에서도 막 애들이 쑥덕거리면서 막 보고 있으면 그 친구 그림이에요. 그 정도로 2차 창작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 예, 아주 재력도 좋고 네. 혼자만의 그런 덕질을 즐기고 있죠. 이때는 누구의 관섭도 받지 않고 훌륭해요. 그 덕질을 근데 누구한테 배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질 자체를. 아니면 그냥 커뮤니티에 묻어가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나요? 덕질이란 거는 그냥 네. 결국엔 마음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 네. 덕질은 기다림이다. 네. 명언 제조기야. 그러네. 덕질은 기다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근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유 있고. 정말 금수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금수저와 건물주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네. 돈이 많으면 네. 연예인들을 끼고 뭐 룸살롱을 하던가 스폰서를 하던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수준까지는 아닌 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네. 그래도 건전한 거니까. 아, 건전한 네, 거니까. 네. 아, 그러네요. 아, 건전하기도 하네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진으로 다른 거 담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여자 아이돌 찍는 것도 물론 멋진 작품이지만 또 다른 피사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SNL 클럽을 하다가 온 사람인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인물 사진도 많이 찍고 뭐 혼자 사진 찍으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혼자 풍경 사진 찍으러 가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출근길 같은 데 가서 하면은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네, 스펙타클하죠. 누가 오늘은 누가 죽을까? 오늘은 누가 깔려 죽을까? 막 그러고. 비슷한 사람도 많이 있고 아, 자기랑 그쵸. 취향이 비슷한 사람도 네. 있고 아니면 나보다 더 심한 놈들 보면서 좀 죄책감을 덜고 네. 네. 나도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옷 덕후들 보면은 네. 네 덕후들의 그쵸. 이제 테크트리라고 네 테크트리가 이제 연예부 기자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 네. 아 연예인을 찍는 게 또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일종의 덕후질을 한 거 자체가 경력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기자들 사이 옆에서 찍는 게 우리니까 네. 기자들은 네. 돈 받고 찍지만 우리는 네. 그냥 찍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그럼 혹시 본인도 그럴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 아. 너무 힘들어. 아, 이건 일로하기 싫지. 네, 한 연예인을 하게 네. 되면 이제 보통 네. 1년에 뭐 많아봤자 6개월을 안 하는데 그걸 하면 1년 내내 그걸 찍으러 맞아요. 가야 되는 그 직업이 되버리면 네. 취미가 아, 직업이 되버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표현한 글들이 왕왕 있었어요. 야호 내일이랑 내일모레 에이프릴 스케줄 없다. 네. 2주 만에 받은 꿀 같은 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진짜 3주 만에 막 처음 신적도 있고 막 2주 만에 처음 신적도 있고 아~ 일반인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네. 쉬고 싶으면 쉬면 되잖아. 근데 에이프릴에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야 휴가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얼핏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좀 설명해 줄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내가 안 가면은 네. 내 홈페이지에 사진이 안 올라간다는 거고 거기에 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다른 덕후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건데 그럼 내가 경쟁이 내가 뒤처지는 거잖아요. 저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덕후인데 네. 덕후의 사진을 또 기다리는 다른 관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나가서 새벽같이 덕후질을 해줘야 네. 그 결과물에 사람들이 누군가는 또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이렇게 이용하거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건가요? 아닌가? 사진 찍는 사람의 팬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이 사람이 찍은 사진이 너무 맞아요.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의 신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연예인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 활동을 하는 팬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들이 뭐 크게는 트위터랑 네. 이제 뭐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네. 팬페이지에서 네. 이제 정말 큰 데는 활동을 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팔로워 수와 리트윗으로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게 잘 나간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올라오면은 이게 리트윗이 안 되는 거고 좋아요가 뭐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여기서 또 뭔가 내가 생각하는 덕후의 저 의미가 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덕후는 사실 굉장히 고립돼 있어갖고 누가 알아봐 주냐 마냐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결과물들을 근데 지금 활동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나의 활동을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만요, 그러면. 근데 제가 솔직히 찍는 이유는 네. 걸그룹 본인이 보라고 찍어서 올리는 경향이 커요. 역시 사랑. 나의 뮤즈가 내 사진을 네. 보고 만족하면 그쵸. 그걸로 네. 된 거다. 네. 네. 진짜 그럴수록 너무 대스타보다는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안 퍼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슈퍼스타여도 내가 초기 팬이면은 초기 팬 특전이 있죠. 보람을 좀 더 느낄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실제로 나은이한테 받은 문자를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봤어요? 오빠 막 이러면서 그게 네. 그러니까 UFO타운이라는 이제 연예인이 이제 보내주는 일종의 메신저인데 이제 그 유료예요. 아 그래요? 네 유료예요. 아, 개인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서로 문자를 교환한 게 아니고요? 그런 대화를 토크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유료 앱이 따로 있다? 건당 100원인가? 아, 뭐 아주 비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이제, 네. 이제 슈퍼스타가 되면은 보내도 답장이 안 와요. 답장이 안 와요. 에이프릴 많이 오겠죠, 또. 에이프릴 내에서도 나은이가 제일 많이 보내주는 팬 관리를 잘해주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기획사나 연습실 뭐 숙소 앞에서 기다리는 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 덕후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저희는 안 가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사생팬인가요? 그렇죠. 그, 네. 덕후와 사생은 조금 틀린 게 덕후랑 사생이랑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속사나 뭐 연습실에서 어디로 출발을 했다. 네. 그럼 그 숙소나 연습실 앞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애가 찍덕이라고 불리는 덕후한테 전화를 해줘요. 지금 나왔다. 네. 간다. 회사인가요? 네. 네. 차라리 회사나 차리지. 네. 근데 그게 돈이 월 400 이상 벌리니까 하는 거죠. 네. 남자 아이돌일 때. 네, 남자 아이돌을 뺄 때. 네. 보통 팀으로 움직여요, 그쪽은. 그러니까 예전에 막 남성 그 아이돌 그룹에 막 네. 집에 침투를 네. 해갖고 네.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사진을 네. 자고 있는 걸 쳐다봤잖아, 어쨌다나. 아, 그거를 네. 저도 아는데 그 팬은 이제 완전히 영정을 당했어요. 네. 영정을 당했다라는 거. 영구정지. 네. 영구정지. 네, 그래서 네. 그 팬덤뿐만 아니라 타 팬덤에서도 이제 배척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핏 봤을 때는 너무 네. 좋아서 네. 그런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좋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팬들이 네. 카메라 들기 시작한 거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들기 시작한 건요. 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카메라를 억울해요. 억울해? 네. 뭐 그런 표현을. 네. 이거 들어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그러니까 억울하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관심 끌기 위한 수단이다. 카메라 렌즈 위에다가 뭐 멤버 이름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봐달라고. 공연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 네. 그 출근길 그 매초가. 네. 아 그래서 생각나는데 대포에 사인 받으셨어요? 아, 네 받았어요. 그랬죠. 아 그렇구나. 이따 보여주세요. 네. 렌즈에서 사인을 받는다는 건 너만 찍겠다는 약속입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 렌즈 들고 타 그룹 찍으면은 아. 덕후들이 다 아는데 이거 누구라고. 아, 너 꺼져 막 그런 식으로. 홈 접고 오라고. 아. 팬 홈페이지를 닫고 아. 오라고. 아. 네. 아. 딴지 게시판에 저 말고 이제 연예인 찍으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는 더 계시는 걸로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예. 예. 이제 롱리다 님이랑 개특급 님이랑 네. 카자마 님은 이제 연예인들 직도 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직접 뵈신 건 아니고 그냥 댓글 통해서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네, 롱리다 아. 님이랑 개특급 님은 자주 뵙죠. 아, 자주 뵈요? 자주 뵙죠. 왜냐면 행사 가면 있는데 텔레그램은 매일 해요. 아. 네. 사진 찍는 거 말고 다른 표현은 안 하세요? 에이프릴 라은이한테? 찍고 얘기하고 찍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러려고 하는 거죠. 다른 조공은 없나요? 다른 조공 뭐 먹을 거 그렇게. 계속 사주는데 네. 딴지 안 올렸을 뿐인데 아, 계속 그래요? 사줬어요. 어떤 아. 게 있나요? 과자도 많이 사주고요. 그러니까 간식거리들. 네. 매니저한테 뺏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뺏기니까 이제 네. 몰래 주죠, 몰래. 아. 그러니까 매니저를 통해 주면은 네. 예, 이건 못 먹는다 보면 되는 거고 직접 손에 쥐어줘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멋있다. 하나라도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죠. 진짜. 그 나중에 혹시 펼친 질문 준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자친구 안 생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나은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아니, 사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네. 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거는 자본주의적 관계다. 아. 결국에 연예인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네. 고객이죠, 고객. 네. 하지만. 아. 네. 사실 그런 거 알고서 이렇게. 알고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거잖아. 출퇴근 때 우리 없으면은 창문 내리고 막 이거, 그러니까 인사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아유, 힘들어 죽겠나 하면서 이거 한 번 해줘야 된다고. 네. 아유, 쟤네도 참 네. 힘들다고 먹고 살기. 아. 서로 알면서도. 자, 이제 그 덕후로서 구구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 나눴고요. 덕후로서 구구님 말고 네. 그냥 구구님? 구구님은 네.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 뭐 이 걸그룹과 말고 또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혹시 있나요?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원래는 아, 있었는데 네. 그 전에는 게임기였고 네. 이제 컴퓨터였다가 이제 카메라로 갔다가 네.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아, 이렇게 계속 그럼 뭔가 이렇게 이어진 거네요, 맥락들이. 네. 네. 그럼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어떤 맥락으로 또 바뀔지는 또 모르겠는 거고. 네. 요즘에 청년이잖아요, 지금 20대 초반? 21살이요. 21살이요? 네. 21살이 또 요즘에 청년 고용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도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고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그럼, 취업 문제랄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너무 바빠서. 아, 너무 바빠서. 생각을 못하네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틈이 없군요. 네. 여자친구는요? 그것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 야, 이 덕후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네요. 제가 이게 게시글 보니까 탈퇴했다가 재가입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병신 진료형의 법칙 때문에 빡쳐서? 어딜 가나 네. 이상한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 네. 아. 본인도 이상해 보이는데. 뭐야, 너 바로. 근데 놀았어요. 없을 수가 없어. 네, 아무튼 이상한 사람 때문에 빡쳐갖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신 거군요. 네. 아, 그럼 그때 뭐 누가 뭐 욕했나요? 네. 아. 계속 제 글에 욕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러고 다닌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막 연예인 덕후질이나 하고 앉았다 막 그런 식으로 네. 비난을 했나 보죠? 네. 근데 욕을 한 거예요. 아, 욕을? 아, 이걸 모아가지고 네. 법적으로 할까? 고소를 할까? 네. 네.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탈퇴하고. 덕질하기도 바쁜데. 아. 신경쓸 겨를이. 그러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좀 뭔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아,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게 이상한 거죠. 맨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네. 카메라 막 몇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네.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선물 사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욕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욕을 해버리는 바람에 빡쳐갖고 네. 네. 아, 그래갖고 다시 들어왔던 거였구만요. 네. 다 좋아 보이던데. 심지어 그게 돈까지 된다고 하면 더 좋아 보이던데. 네. 그걸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왜지? 참, 자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네. 아, 그러게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네. 공식 환영사에도 보면 이제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딘가에 막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 지금은 물론 심취해 있기 때문에 안 외로워 보이지만, 네. 그 전에는 되게 외로웠
싶지 않았을까? 외로웠으니까 뭔가 이렇게 몰입할 걸 뭔가 찾지 않았을까?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보거든요. 어때요, 본인 경우는? 그냥 취미생활로 시작한 거라 네.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취미생활로? 네. 다른 취미들 혹시 있었어요? 컴퓨터랑? 컴퓨터, 아, 아까 네. 말씀드렸던 네. 게임 막 그런 것들. 네. 아. 게임은 이제 따로고 이제 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그런 거예요. 네. 혹시 그럼 지금 전공하는 게 그러면 컴퓨터 관련 있나요? 네, 후회하고 아. 있습니다. 아, 어떻게 먹고 살지? 사진학과를 갈 걸. 그래서 보다 쾌적한 덕후지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하면은 돈을 잘 못 버니까 네. 아 밥벌어 먹기 힘들겠다. 네. 그러고 이제 컴퓨터 학과 왔는데 이제 컴퓨터는 더럽게 어렵네요. 아 어려워요 요즘에 네, 공부하기가. 네. 참 이 덕후라는 말이 참 어색하기도 한데 제가 아마 지금 두 번째 덕후를 만나는 것 같아요. 민호로 이후에 걸그룹계 민호지 진짜 이 정도면 구구님 정도면. 그렇죠. 민호로는 안 벗으면 싫어하세요. 네. 벗어야 되죠 일단. 아 진짜. 민호로님 아나요? 아니요. 아 몰라요? 네. 아 이게 또 장인들끼리 네. 모르네. 아, 민호로님이라고 네. AV에 나온 배우랑 배우를 이제 따라다니기도 하고 또 AV 배 나온 그런 장소들을 다 탐방해가지고 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 직업이 다를 뿐이지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도 네, 맨날 그 일본까지 가서 네. 그 팬미팅 같은 거 참여를 하시고. 나도 민호루님 생각도 나고. 네. 게시판 이용하면서 뭔가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 사진이. 네. 그니까 딴지는 100메가 올라가는데 그게 원본 파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제가 또 리사이즈 해가지고 딴지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려버려요. 따로 리사이즈를 해요 딴지 올릴 때는. 아 그래요? 네. 네. 원본 파일을 올리기가 너무 미안해서. 아 그쵸. 네. 그 소보량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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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사랑 일곱 시간 때 물어봤어요. 네. 그 개발 선생님한테. 아 맞아. 네. 그분이 이분이구나. 전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개발 선생님이 손나은 좋아하니까 손나은 사진 올려주겠다고. 네. 아무튼 오늘 저는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낭만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덕후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좀 어두운 이미지도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그 전문가적인 어떤 이미지도 컸고 또 낭만적인 이미지도 컸는데 네. 그 안에 또 사실 보이지 않는 그 경쟁과 암투와 막 그런 게 또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또 오늘 뭐 이 시간에 들은 게 또 전부는 아닐 텐데 네. 남은 덕후 생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공적으로 네.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네. 끝으로 저희 게시판 유저들한테 뭐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어떻게 할 말이 없는지 딱히 할 말 없으시겠죠. 네. 네. 나은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닌가요? 저는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이유한테도 그랬어요. 네. 이건 뭘까? 아니 구구님은 네. 뭐 아이유를 사랑하거나 나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덕후질이 정말 누구한테 누굴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니까 걔네들 도구로 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너. 걸렸어. 얻어 걸렸어요. 숙주를 네. 뭘 삼느냐 뿐이지.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